그런데 오늘 국밥집에 왠지 냉기류가 흐른다. 호앙티앙 씨의 얼굴은 굳어있고 어머니는 언성이 높다. 종업원은 중간에서 괜히 허둥지둥한다. 저런 목소리 틀려고 어디 있어? 사람 가게 막 사람 막 있는데. 아무면 자기 직접 하든가.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은 시키고. 시어머니와 베트남 출신 종업원 사이에 오해가 생긴 모양이다. 손님한테 장피 연인 있잖아. 가게 여러 사람 다 있는데 특히 또 외국 사람이라니까. 말을 못 알아두고. 아, 똑같이 처음에 모르면 막 깜질러 뭐 어떻게야. 뭘 천천히 피 떨랑겨. 피 안 있나 소태. 저거 피 피키잖아. 말랑고 피 소태 안 있나. 고부간 불화에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불똥을 맞았다. 며느리는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 속을 풀어놓는다. 어이, 답답하다. 덥다. 아침에 엄마가 손이 많은데 아줌마한테 막 소리 치르고. 아유 바보야 막 아이 그렇게 다 돼서 어떻게 싫은데 다른 사람 보고 이상하다. 남편 춘태 씨는 아내의 하소연에 고개만 끄덕인다. 경험상 이럴 땐 그냥 들어주는 것이 최선임을 알고 있다. 어머니 거기 작업하고. 속이야 어떻든 어머니는 화를 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김치가 떨어져 가는데 며느리는 김치 담글 생각도 않고 태평이다. 한시반 시도 실시간 없어. 안 힘드세요? 안 하고 난 되고 뭐 자꾸 해야 되는 일거리 자꾸 생기다. 그럼 지금 한마리 미꾸라지 안 주는데 뭘? 미꾸라지. 미꾸라지. 어머니가 김치거리 내놓는 걸 보고도 호앙티앙 씨는 가게를 나와 버렸다. 말 못하는 종업원의 모습을 보니 옛날 생각에 그만 울컥해버렸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쉬면 그만큼 어머니가 힘들어지겠지만 지금은 그냥 잠시 자리를 피하고 싶다. 아이고 날로 일거리를 장만히 주고 간다. 그런데 그게 어머니의 화를 더 키우는 꼴이 돼버렸다. 평생 일 속에 파묻혀 살아온 어머니는 일거리 쌓아놓고 딴 일 하는 걸 가장 못 참아한다. 손만 따가지 숨도 안 쏘가는데. 숨이 안 좋은데 자꾸 살아나라고. 밖에 살아나는데 자꾸 손만 엄마 해. 알았어 해. 손이 따하면 되는데 숨도 안 쏘건데 뭐. 생각이 급하다니까 뭐 하는지 바로 해야 된다니까 하락하나 막 바로 해야 돼. 안 하면 잔소리하다. 어머니 안 따면 이거 따면 어차피 해야 된다. 근데 숨 보면은 숨 안 죽기 때문에 좀이다 하면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얼갈이 배추를 버무리는 호앙티앙 씨. 종업원에게 말이 안 통해 답답하다 한마디 한 것뿐인데 하루 종일 뚱해 있는 며느리가 어머니는 마땅치 않다. 제가 하든가 말든 나는 제가 알아서 다 하는 제가 알아서 한다 하는데 내가 해주고 인사 못 하는 날 말 하나 챙겨주면 고맙다 하지. 바보들 하나 하면서 안 그렇거든. 말랑 척 한다 안 그렇거든. 이거 하는 것도 못 마땅하다 지금. 밤에 어려운데 한다. 아침 일찍 시작된 냉전이 해지도록 끝날 줄을 모른다. 고부간 신경전을 중재하러 남편 춘태 씨가 나섰다.
나 꽃이 다들 타오라 하는 말도 못 알아듣게. 못 알아듣게. 겨우 말 하는 데도 못 알아듣게. 죽을 수 있다는 말은 난 못 알아듣게. 속에 있는 말 없이 막 다 해버렸으니까 듣는 사람으로서는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어. 둘 다 하지 마라 그러지 뭐. 나쁜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런 게. 뭐 옆에서 아만 뭐 다른다고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잘 안 되더라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스스로 이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선생님 새 그릇 보면 욕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새 그릇 보면 욕하는 거 아닌가. 나 새 그릇 갖다 받아야 돼. 할미 하는 게 맛있다니까. 내가 내 그릇보다 한 명 안 하네. 아, 그래다 나한테 한 명 더 달라고 하지 마. 나한테 전대 하자 달라고 하지 마요. 전대 하자 살림 안 받는다. 오늘따라 단골 손님은 시어머니와 비교하며 약을 올린다. 이제부터. 그냥 막 계속 퍼주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는 거지. 아이고, 제 그릇 감 받아 이랬는데. 나 이슨 사람이 처음 보는데. 손님이 며느리를 놀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 역성을 들고 나선다. 수박 잡사요. 세 그릇 먹는 것도 처음인데 세 그릇 먹어서도 맛없다 그 처음에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데? 맛있은 거냐 세 그릇 먹지 맛없으면 먹겠나? 결국 오늘의 갈등 상황을 마무리 지은 건 며느리를 두둔하는 어머니 마음이었다. 아, 언제 올 거야? 내 생각 원래 좀 급해요. 그 연이 자꾸 나고 자꾸 뭔지 연 많이 받았으면 또 성격도 잠은 성격 아니고 그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아 그 뭐 내 생각은 아니면 바로 가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이 답답해서 아무도 일이 못 해요. 근데 또 요새 그 찬소리가 너무 많아서 그냥 답답해요. 엄마는 이거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서. 그래 믿어 많이 나이 들어가면 또 그래 하면서 또 요새는 잘 안 해요. 그냥 엄마 알아서 하고 내 일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호황티양 씨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한다. 일주일에 두 번 국밥의 주 재료인 수구레가 들어오는 날은 꼭두 새벽부터 밑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 때문에 아이들을 챙기는 엄마로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그녀는 참 속상하다. 그녀는 시어머니로부터 평생 해왔던 일을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역할을 포기해야 했던 삶까지 물려받은 셈이다. 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싼마고 막 빨았어. 발레처럼 막 빨아야 했거든요. 그때 남자는 못하고 전만 할 수 있다니까. 어머니 나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만 혼자 나와서 문건 들어오는 자마자 양이 많기 때문에 혼자 하면은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인증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눈물 흘리며 새벽 한두 시부터 언 수구레를 떼어낸 적도 많았다. 그럴 때면 왜 이 먼 나라까지 와서 고생인가 후회하고는 했다. 왜 그동안 안 하셨어요? 아니야, 할 줄 몰라서 그만 안 했어. 가게 일에 손 놓고 다니던 남편은 그녀가 가게를 물려받은 후부터 달라졌다.
뒤늦게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긴 하지만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인지 말이 곱게 나가질 않는다. 10점 만점에 5점. 그런 거 많이 주는 거야. 3점밖에 안 돼. 부모가 일찍 나가버린 아침. 애들은 저희들끼리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 겨우 유치원과 초등학교 2학년 어린애들인데 말이다. 아들 학교 갔어? 학교 갔냐고. 애가 30분밖에 안 남아. 저 돌려. 알았지? 빨리 먹고 세수하고 옷 입히고 동생 손잡고 가래. 혼자 가지 마. 싸우지 말고. 알았지? 박호익. 고마워. 끝노. 개구지긴 해도 할 일 알아서 하는 기특한 아이들. 힘든 것도 애들 때문이지만 힘을 내는 것도 아이들 덕분이다. 어머니와 냉랭하게 지낸 지 하루가 지났다. 엄마 오래 여기 있어. 어디 뭐? 나 엄마 어디 보자다. 오빠 갈 거야? 네, 모욕하자. 못내 속이 불편했던 호황티양 씨가 다음 날 저녁 티셔츠 하나를 사들고 어머니 집을 찾았다. 아빠 시험. 잔돈. 아니야. 이거 뭔데? 놀러 간다고 하면서 이거 사왔어. 놀러 간다 이거라고. 어사가 왔나? 이거 봐요. 이거겐 옷벅 터졌다. 어디 말라 사왔노? 돈도 없는데. 돈 있나? 돈이 없어. 또 아들 거 매들 샀나, 야야? 응? 샀네. 애리가 또 애들 거 같다. 그 폴마디. 애리가 애들 옷. 어? 엄마 옷 이쁘나? 밉다. 그냥 침설 난다, 아버지. 샘난다. 샘난다, 아버지. 둘 다 불같은 성격이지만 죄송하단 말도, 아니 괜찮다는 말도 쑥스러워 대놓고 하지는 못한다. 나간다가 좋았다 갔다. 저한테 온종일 짚고 있었다. 고부는 그것도 닮았다. 고래 민기인데. 애들 너는 아니다. 나이 많습니다. 나이 나 애들. 엄마 매일 어두운 것만 입어서 보는 거 그랬지. 나 저거 입고 사는 건 아니고 다 그랬지. 가피요. 가라 와야. 야야 어디로 나갈라 하마. 가라. 잠시 후 어머니는 퇴근했던 가게로 다시 나왔다. 며느리가 사온 옷을 입고서. 얼면 잘 먹는다고. 아이고 야야. 소피거든 지금. 얼면 잘 먹는다. 아이고 아이고. 또리 할매 좋나? 뭐? 옷이 좋나? 좋지도 않아. 안 좋나? 이거 할머니가 믿는다. 안 좋다. 재미나 갖고. 이 할머니가 안 좋다 가든. 재미나 마.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 할머니가 재미나 갖고. 다음 날 입어도 될 텐데 굳이 늦은 시간에 다시 가게로 나와 동네 방네 옷자랑을 하는 시어머니. 어이 이쁘다. 목도리 때리 베풀까? 이쁘다 계속해. 가라 너희 집에. 아유 세지 마라. 왜 목도리 세려? 그제 도리와. 아유 믿기 싫어. 아무렴 옷이 좋아서 이렇게 자랑이실까. 어머니 깊은 속내가 느껴져서 며느리는 고맙고 또 죄송하다. 인생과 비슷해요. 맞아요. 인생과 비슷하고 또 뭐든지 다 가족 위해서 고생하는 거죠. 지키고 싶었어요. 내 가정, 내 인생, 내 가정, 내 행복 지키고 싶어서 양보하고 노력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 한다 아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창녕 5일장이 열리는 날. 한 달에 6번 이곳에서 국밥 노점을 연다. 시어머니가 국간 열쇠까지 다 물려주셨어도 여전히 가게에선 어머니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런데 여기선 그녀가 우두머리다.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한다. 그래서 힘든 노점 상임에도 불구하고 호황티앙 씨는 이곳 일이 더 재밌고 보람차다. 회상하시라고요? 전지? 예. 아무도 안 보고. 한다 할아버지는? 작년에 갔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밤에 혼자 심심하겠다. 그래도 산 사람 살아야죠. 재밌게 살아야죠. 근데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많이 있어요? 이거? 한 번씩 가요? 예. 예. 집도 한 번씩 오고요? 예. 그렇게 해. 국밥 한 그릇 팔며 세상과 교감하는 일도 즐겁다. 뭔데요, 이거? 김? 뭐 많이 넣어드릴까요? 어? 뭐 많이 넣어드릴까요? 고기? 아니, 그 위에 참아, 술에 참아. 아, 소피? 피가 좋아요? 하다시 이가 안 좋아졌나 봐. 피가 좋아서. 국물 좀 더 넣을게요. 예, 많은. 예, 고맙습니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지만 국밥 만드는 일이 고생스럽기만 한 건 아니다. 아니, 국밥 한 그릇 한 그릇이 그녀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고맙다. 국밥 한 그릇 안에 그녀의 꿈과 희망, 미래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명품한 국밥? 그래 만들고 싶었어요. 유명한 국밥일까? 그 내 손으로 만들었다니까 그 대한민국에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거 내 나 꼭 장사하지만 내 마음도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마 그 그릇에 다 담아 있을 거야. 내 고생이지, 내 기쁨이지, 내 꿈인지, 내 인생인지 다 담고 있을 거야. 행복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다가오는 법이다. 한국 땅에서 행복하게 열심히 살겠다던 결혼 첫날의 각오를 그녀는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 진짜? 되게 잘 못생겼지. 되게 천스러워. 되게 천스러워. 아, 왜 뜨고 왔어? 천스러우니까 뜨고 왔어.